지역과는 통합의 도시입니다. 정당에 대한 선택보다 지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임무를 선택을 해주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2년 동안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항상 주민들 곁에 있었고, 또 이제는 반대로 주민들 곁에서 그런 저를 예비 봐주시고 많이 또 성원해주고 계십니다. 저는 약속을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. 언제나 지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. 씨앗을 뿌린 사람이 주민들과 함께 거두는 그런 중단 없는 송파 발전을 위해서도 저 최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주민들께서 어떤 부분에 마음 아파하시고 또 힘들어 하시는지 누구보다 제가 더 공감할 수 있고요. 말씀 잘 듣고 옆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들 현실화 시켜드리겠다라는 약속하고 싶습니다.